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시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험은 어쩌면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일생에 있어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이 바로 3절에 있는 말씀 돌로 떡이 되라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은 가장 인간의 본능적인 약점을 유혹한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한 후에 이 생각하는 이 떡이란 것은 가장 유혹적인 시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며칠만 굶어보세요. 아마 보이는 모든 것이 정말 맛있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유혹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대항했습니다.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은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능력을 이기적인데 사용시키려는 시험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을 부정시키고 남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유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또 재능이나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곧 사탄의 시험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시험은 물질적인 선물로서 그 물질적인 어떤 물건으로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뇌물로 유혹해서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다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충성심이 만약 물질적인 선물로 뇌물로 매수당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할 때는 쉽게 배신해버린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 이 본능적인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혹도 우리에게 언제나 주위에서 매일매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 세속적인 유혹이라든가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기겠습니까? 이런 본능적 유혹, 자기 이기적인 유혹, 사탄의 시험이 여러분 왔을 때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 시험에 대해서, 마귀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제가 이런 유혹이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마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마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마을이었습니다. 그때 그 마을 사람들 저는 그 어느 마을에 가든 그게 한 100호가 되든 300호가 되든 크든 적든 간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전도될 때까지 거기에 묵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또 다 나중에 갔다 오면 또 시험에 걸릴 수도 있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자 됐는데 그 마을에서 잘 사는 어떤 한 분이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일 그 잘 사는 한 열 가정 중에 한 가정인데 집도 좋고 아주 잘 사는 그런 집이었는데 아, 이 사람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 하고 또 한 집이 남았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내 볼 때는 당신 얼굴을 보니까 꼭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인데 어째서 그렇게 거부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사실은 제가 그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고 제가 물었더니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은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자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지 않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분 하는 말이 이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정말 사실은 나도 진작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죄가 뭔지 하나님께도 말 못할 사정이라면 그럼 나한테는 좀 할 수 있겠네 했더니 제가 그걸 말을 못합니다. 만약 그 말을 하게 되면 저는 이 땅에서 다시 말해서 이 마을에서
매장당하고 저는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첫날은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면 그렇게 평생 동안 그 가슴을 혼자 품고 있다가 고민하다가 죽는 거 하고 다 풀어제치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죽는 게 죽는 차이가 있을 테니까 똑같이 죽더라도 하나는 혼자만 고민하다 죽는 거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맞아 죽는 거 하고 어느 것이 좋겠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있더니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에게는 딸이 6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안이 궁하니까 그 딸들을 상해에다가 팔았습니다. 근데 제일 첫째 딸이 14살 때 팔았어요. 그게 돈이 꽤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 들어왔자 여기 돈은 몇 푼 안 되는 작은 돈입니다. 그 재밌거든요. 그 돈 팔아갖고 집도 새로 짓고 이렇게 하니까 살 것 같거든요. 뭐 아들도 있고 또 짓고 이랬었는데 한번 그 맛을 들으니까 두 번째 딸 또 팔았어요. 몰래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내가 집에 갔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딸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재밌거든요. 그 셋째 딸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네 딸을 팔았는데 딸 여섯 중에서 둘 남기고 어리니까 해마다 하나씩 파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아 저 이래가쯤이 잘 사니까 아마 애들 거둬주는 모양이다. 그래서 시집 보내주는 모양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넷을 팔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새로 짓고 그 동네에서 아주 부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양심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 딸들도 여기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팔려가면 큰 도시 가면 호강하면서 살지 않겠나 해서 좋다고 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딸들이 팔려서 들어갔겠습니까? 정말 인생에 그 딸은 좀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그 팔아놓고 아무런 가책 없이 있었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겁니다. 참 복음의 역사가 뭐 묘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요 생명이요 천국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요 멸망이 순서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자기가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 안 믿는다. 나는 공산주의 사상을 그대로 신봉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뻗대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런 죄인도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친딸을 팔아먹고 그 돈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할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떡에 대한 본능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도 이같이 본능적인 유혹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쩌면 가장 귀한 신앙을 팔아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양식을 갈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평생 이길 힘이란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같이 내가 항상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결정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5절에 나타나는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시험입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순간적인 인기적인 것으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아까 저녁 먹다가 저도 평생 처음 듣는 이름이 나왔어요. 뭐 마이클 뭐 조단 뭐 뭐라 그래요? 마이클 조든? 마이클 조슨이라 그런가 희한한 이름인데 뭐 그게 뭐 애들부터 어른까지 그렇게 여기서 뭐 부러워하고 난리라면서요. 아주 인기 있고 그런다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인기 있고 좋다고 효능때 따라다니다가 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연예인이라든가 무슨 코미디언 좋다고 하다가 사실 정말 따라가다 실망시키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특히 독일의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무솔리니 같은 2차 전쟁 그 사람 보세요. 히틀러가 연설을 하게 되면 온 독일 국민이 열광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그 총회장하던 루드빈 밀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사죠. 개신교 목사였고 당시 그 총회장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히틀러 연설할 때
나타나서는 연설 다 끝내고 마지막 축도 합니다. 그 연설을 위해서. 축도하면서 제가 그때 아멘 하지 않고 그래서만 뭐 영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람 뭐라고 하냐, 하일 히틀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 히틀러가 예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온 교회까지도 그 개신교, 개톨릭 천주교까지 온 국민들이 열렬히 했습니다. 히틀러가 최고다. 히틀러가 예수다. 나중에 예수 히틀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 히틀러 망령에 계속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 독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와 같은 유혹이, 인기적인 것, 또 물질적인 유혹이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마귀는 이 선동하는 불의 지도자 같이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선동하는 것에 하라. 그것을 바로 인기적인 데서 성전을 뛰어내려봐라.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듀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그 팔레스타인에 나타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입니다. 100년쯤 전인데 많은 근종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따라오면 요단강이 옛날 홍해처럼 쫙 갈라져서 내가 이 나라를 독립시키겠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듀다라는 사람 뒤를 따라가서 정말 우리가 당장 독립되는구나 하고 하다가 당시 총독이던 바디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부 다 몰살된 사실이 역사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한때는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사흘 만에 오전에 나옵니다.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전부 다 무너뜨려야겠다 하고 선동했다가 또 당시 총독이던 안토니우스 펠릭스라는 총독에서 파멸된 사실이 예수님 태어나시 전 50년 전 100년 사이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한 것은 이와 같은 과거의 혁명가나 거짓 선지자 약점을 이용해서 유혹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티벳이라는 나라를 찾게 됐습니다. 그 티벳이라는 나라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를 찾아왔던 한 스님이 자기가 그 인도와 티벳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티벳에 어떤 유명한 훌륭한 고승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저하고 이제 대화가 되리라 해서 저에게 이제 편지까지 써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찾아와서 그 서신을 넣어주니까 처음에 그 고승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걸 넣어줬더니 만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앞에 조그만 방에서 둘이가 서로 앉아서 대제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 말 없이 처음에 하도 뭐 잘하냐 못하냐 그런 말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저를 한참 쳐다봅니다. 저도 이렇게 한참 쳐다봤습니다. 둘이 마주 대면하고 한 시간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자 그 사람이 입을 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영과 내 영이 다른데 무엇 때문에 날 찾아왔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의 영과 당신의 영이 다른 것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과 내 영이 무엇이 옳은 영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렇다면 내 주례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지났더니 한 주일 좀 지나니까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저를 이렇게 한참 이제 보더니 하는 말이 무슨 말을 뭐 하려고 그래요. 무슨 주문 같은 걸 외우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가만히 서로 이제 마주보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람이 벼를 그 붓하고 벼루하고 종이를 하나 꺼내더니 제 앞에 던져주면서 지금 우리 둘이서 한 얘기를 이것에 좀 써보라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몇 시간을.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주고 그 붓을 들어서 한자를 적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내려놓더니 당신 얘기를 좀 듣고 싶다 그래요. 아 그럼 내가 얘기를 해도 되겠는가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성경책을 꺼내 들고 앞에다 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가 내 자신이 할 얘기는 없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했더니 그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당대의 티벳의 대고승인데 그 앞에서 마태복음의 이 팔복음은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저쪽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 한 몇 시간 듣고 때 갑자기 손을 이렇게 들어요. 어느 손을 이렇게 들더니 그 책을 잘 좀 빌려주시겠느냐 그래요. 그러라고 좋습니다. 두 달일 때도 나오지도 않아요 사람이. 부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달도 안 그냥 읽게 되는데, 그때 한 청년이, 한 스무 살 조금 넘은 한 청년이 머리를 빡빡하고 들어왔는데, 조금 이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지나간 사람한테다 흙을 던지질 않나, 공함을 지르지 않나, 자기가 쓴 그 배설물 들고는 막 집어 던지기도 하지 않나 하니까 이제 그 스님들이, 같이 있던 스님들이 골치가 아프다고 묶어놓기도 하고 내놓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젊은 청년이 날 만나보고는 나 앞에서는 또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 할 말이, 아, 이거 서로 두 사람이 영이 비슷한 모양인데 좀 데리고 있으라고. 그 온몸에는 자기 온물로 다 뒤집어 쓴 사람인데, 아, 그래 부탁하는데 또 나도 불청객인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랑 같이 제방에서 함께 묵게 됐습니다. 근데 안전하게 아무 말로 조용해요. 한 3일 전 지나니까 아주 정상으로 돌아와서, 아, 내가 쓰는 저 신발도 닦아놓고 또 뭐, 예? 세수대에 물려 떠다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괜찮은 청년인데 왜 그러냐 해서 제가 그 청년을 그랬습니다. 넌 정말 지혜롭고 착하고 선한 청년인데 너 괜히 엉뚱한 짓을 한 모양인데 이제는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살면 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쯤 지나니까 이 사람이 괜찮다 보니까 그 다음 스님이 와서 하는 말이, 아마 당신의 영이 아마 우리 영보다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청년을 건쳐진 것 같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내보냅시다. 가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안 가려고 그래요. 한 주만 더 있다 간다고 해서. 그럼 그러라고. 한 주 더 있다가 이 청년이 가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만약 여기서 떠나시면 저희 집에 한 번만 꼭 들려달라고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고 가요. 그래서 그러자고 내가 기회 전부 가겠다고 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지났는데 이때 그 스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가니까 그 성경절 제 앞에 이렇게 턱 놓으면서 하는 말이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른 진리를 왜 이제 가져왔어? 이 사원의 선지가 2000년이 넘는데 이것이 이렇게 바른 진리를 갖다가 왜 한번 이곳에 와서 그냥 던져라도 주지 않고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적이고 불교적으로, 성경적이고 불교적으로 딱 맞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지혜거든. 그 사람한테, 아이고 미안합니다, 늦게 와서,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응?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떠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도 안 되고, 뭔가 이 사람도 공감될 그 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가 청년이요 청년이 하루라다. 어때요? 가장 불교적이고 가장 기적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거든요. 사람이 똑같은 말인데도 물음을 하지 말고 이렇게 그 말 하자마자 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처음 얘기할 때 제가 숨도 쉬지 않고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로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 고맙다고 절을 하면서 선물 하나 줍니다. 이만한 과게다 담은 꺼내보니까 피리 같아요. 때가 새까맣게 묻어있어요. 그래서 툴툴 들고 한번 풀어보라고 그래요. 이 풀어보니까 소리가 참 신비한 소리가 났어요. 그게 무슨 피인지 압니까? 자기 스승이 죽을 때 남겨준 이 다리뼈로 만든 뼈피리였습니다. 이 티벳에서는 장례식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 친족들이랑 그걸 메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이렇게 보이면은 새들이랑 별짐승이 몰려옵니다. 그 뼈피를 불고. 그럼 올라가서는 시체를 눕혀놓고 다 벗기고는 이 발바닥부터 칼과 끌로 다 오려냅니다. 다 갈가냅니다. 살을 다 뜯어냅니다. 그래서 주먹밥처럼 이렇게 만들어갖고는 새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살을, 그러니까 얼굴 살까지 다 깨끗이 닦아냅니다. 아마 자연 환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장한다든가 매장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다 돌려주고는 제일 뼈 중에서 제일 든든한 뼈가 이 다리뼈입니다. 이 다리. 예. 그거는 자기가 제자라든가 아주 친밀한 사람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럼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피리를 만들어서 불거나 뭐 다른 걸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피리는 100년 전에 사셨던 자기 스승, 이분이 6살 때 그 입적을 했습니다. 6살 때 그게 이제 입문을 해서 사는데 그 스승이 죽으면서 자기한테 줬던 그 피리, 그러니까 100년 전 사람의, 100년이 더 넘은 사람의 그 피리인데 자기가 그건 60년 이상을 갖고 있다가 얼마나 고마운 걸 줬겠습니까? 여러분, 좀더 잘하면 이렇게 뼈피리도 얻게 됩니다. 아무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좀 받은 게 아닙니다.
저보고 그분이 그때 70이 됐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나도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죽게 되면은 자기 다리뼈 하나를 가지라고. 지금 미래의 피대까지 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내에 갔더니 아직 세상 안 떠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서로 즐겁게 재회만 하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복음, 하나님 나라에 정말 보석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받는 상급이 뼈피일 뿐이겠습니까? 하늘나라에는 더 많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 다 끝났죠. 저는 그래서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기차 타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그 젊은 청년이 준 그 쪽지가 생각나서 주소를 받아서 펴보니까 거기서 이제 하루쯤 기차를 타고만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서 그 집을 찾아서 이제 주소를 따라서 이렇게 가보니까 세상에 아주 어마어마한 큰 집이었습니다. 앞에는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내가 이거 뭐 잘못 왔나 하고 그래도 주소가 맞길래 그 앞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초소에 가서 물었더니 그 집이 맞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을 아는가 했더니 그 집 아들이라고 그래요. 들어갔더니 막 반가이 맞이하고 그 아버지 되는 부모들이 나와서 이제 반가이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그 지역에 아주 신격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기독교 목사인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눈이 뜬금없이 하는 말이 나는 못 그런 걸 할 테니까 당신 딴 데 가서는 절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고 얘기했노라고 당신은 비밀을 지켜줄 줄 알고 그랬노라고 웃었더니 자기도 웃어요. 그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거기서 6개월 동안 티벳에서 세수 한번 못하고 아주 그냥 있던 거 거기서 목욕도 하고 깨끗이 닦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대접 며칠 받고 나서 떠나게 됐는데 저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만 그 3년에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을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일어나려고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얘기하자면 3년 후에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차를 타고 이제 올라오는데 한 하루쯤 왔나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중간에 여기 서니까 이제 밖에 들어가는데 한 노인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한 10시간쯤 그냥 가도 저는 모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독일어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3년쯤 됐는데 갑자기 노인 입에서 놀랄만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 중국 땅에서 그 오지에서 Das Heilige Schrift, Das Himmel Sehen 독일어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하일리게 슈리프트라고 독일말로 그렇게 쓰인 금박자 이렇게 쓰인 그 가죽 뚜껑에 쓰여있는데 그걸 그 사람이 읽으면서 이걸 나 좀 한번 만져봐도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얼마나 놀란지 그냥 얼른 만져줬습니다. 만져보라고 줬더니 그분이 그걸 지더니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면서 제가 이거 50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그분이 1940년대 상해대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항상 공산당이 아직 그 천하를 통일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자기가 그 주울래 밑에서 그때 이제 신복으로 일하면서 학생연맹을 주도했답니다. 그 맨날 대문하고 시위나 하고 이렇게 폭력을 해드린다가 한 번은 자기 그 독일인 교수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분이 저 부르더래요. 그 사람 불러서 이 사람은 자기는 공부도 안 하고 공부할 나이에 왜 그렇게 맨날 그 싸움만 하는가 하고 그래 물었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친구에는 공산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하겠어 내가 일을 합니다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나도 공산주의였네. 그래서 나이 50이 됐어야 이게 40 위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전향했는데 진리라는 것은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변치 않아야 되는데 이 공산주의는 벌써 마크스가 태어난 지 100년 만 돼갖고 벌써 수차례 변질을 듣고 지금 살아있는 스탈린이나 죽은 레닌이나 그 사람들 가짜 공산주의자다.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뭐가 진리입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긴 하고 준 책이 바로 내가 가졌던 그 책과 똑같은 그 고딕체를 쓴 하일리게 슈리프트라는 그 책이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가서 읽어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죠. 혈기왕성한 20대였는데 보니까 뭐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고 오리편 밤을 때우든 왼편 밤을 때우든 도저히 맞지 않는 겁니다. 그 도로 갖다 줍니다. 이게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 중국 인민을 위해서는 이게 안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던져졌습니다. 그때 그 교수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국가 지도자가 사회 지도자가 잘못된 진리를 쫓아가게 되면 그 민족과 그 사회는 망하게 되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울더래요.
그래서 그거 안 하겠다고 열심히 혁명운동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과연 1949년에 중국이 통일되고 자기도 그 공로로 인해서 줄레의 보호자관이 됐다가 6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그 교육생까지 맡은 그런 아주 공산주의 이론가로 출세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걸로 끝났으면 이제 몰랐죠. 그러다 1966년에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때 완전히 파괴됩니다. 개혁파들 유속이 대표적 유속이 주속이 처형당했죠. 등서평은 빨가벗겨서 쫓겨났지요. 그 밑에 있던 개혁파들 처음 쫓겨나면 자기도 꽁꽁 묶여갖고 번거지 씌워갖고 강제노동을 쫓겨났답니다. 그 쫓겨나면서 온갖 돌팔매를 받고 침을 뱉고 그 자기 밑에 부하들이 그런 걸 받으면서 그때 갑자기 옛날에 40년대 자기 스승 생각이 나죠. 한다. 그 독일인 교수가 아 지도자가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면 누구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도 망한다. 기가 막히더랍니다. 그래서 10년 연간을 강제노동에서 있다가 복권이 됩니다. 등수표가 재직권하면서 이상 불렀답니다. 같이 일하자고. 그때 이 사람은 완전히 공산주의 환멸을 느껴갖고 못하겠다고. 그래서 마킹에서 고향에서 살던 때였습니다. 그럴 때 저를 만난 겁니다. 자기 집이 가까우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집에 좀 며칠 유하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좀 은은 들었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자고. 사실 저도 뭐 갈 데는 많지만은 오라는 데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지. 네, 그래서 뭐 아무거나 오라는 데는 서슴지 않고 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자기 입이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두 손을 이렇게 몹더니 선생님 제게 글좀 가르쳐 주시오 그런다고. 아니 당신은 독일어도 이렇게 잘하고 사상이다 청정같지 않은 학자인데 뭐 나한테 배울 게 뭐였냐니까 그것이 다 허사입니다. 제가 50년은 허사랍니다. 내가 지금 나이 70인데 50년 허사랐습니다. 나를 지금 20살 난 학생으로 보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오 그럽니다. 왜? 50년은 완전히 허사랐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떼어버리고 날 머리 하얀 20살 학생으로 봐주시오. 제가 선생님도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집에서 유하면서 여러 달을 거의 한 반년 가까이 유하면서 나는 그분에게 성경 가르쳐주고 그분은 제게 또 중국어, 아주 정확한 중국어를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참 아주 좋은 조건이 됐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놀란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가 뭔지 압니까? 전부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전혀 살건 못 살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놈이 그래갖고는 그 집에다가 아주 넓은 뜰인데 거기다가 지붕만 대충 이렇게 해놓고는 그 동네가 한 800호 정도 이상 된 동네인데 한 2,000명 인구가 2,000여 명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청년들이 20대, 30대 아주 청년들이 한 400명가량이 됐습니다. 그분 하는 말이 노인들은 빼놓고 우선 젊은 사람부터 변화시켜놓으면 어른들 자연 따라올 거라고. 20대, 30대. 그래서 그 학생들 다 알고 학생이 아니죠. 청년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이제 매일 저녁 야간 성경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나한테 배우면 당장 그날 전에 낮에는 나하고 공부하고 밤에는 그 학생들하고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두 달, 세 달 전에 놀란 역사가 벌어집니다. 중3은 술을 잘 먹습니다. 담배를 지독하게 피웁니다. 자, 술 먹고 담배 피우게 되면 뭐합니까? 노름하게 됩니다. 맞잖아요. 노름하게만 뭐합니까? 이런 일, 딴 일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매일 난장판이에요. 특히 이제 그 겨울 되면 일을 안 하게 되면 뭐 이건 뭐 난리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술이 끊어지죠. 담배가 끊어지죠. 술 팔려는 사람이 이상한 또 동네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문이 지역 단위까지 났습니다. 저 동네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찾으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마다 뭐 공부를 하거든. 근데 그 앞에다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진리학사라고 이렇게 딱 써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뭐 대통령 사회주의니까 정말 이건 모험적인 마을이라고 표상해야 되겠다고 이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허가가 났죠. 진리학사 허가가 나서 저녁에는 이제 참 배우게 되는데 이 청년들이 달라지니까 예의가 생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에게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라는 어른아이 없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보고 동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아래 없어요. 그게 이 하는 복음 받아보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된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음악의 교육이 된 겁니다. 동료 확 달라졌어요. 전에는 당에서 이 다리 부서졌으면 당에서 만들어주길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합니다.
그 당사자는 좋거든요. 전혀 맨날 투정하더니 이 자기들 알아서 뭘 다 하니까 정말 모범적인 말을 해서 표창까지 받았어요. 어? 예수님 것도 다 아니고 표창만 처음 봤지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그 마을을 이렇게 이제 하던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는 되면서도 뭔가가 그래도 아직도 만족치 못한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한 아이가 8살 먹은 아이가 절도죄로 인민재판에 불려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동네 마을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동네에서 저지른 절도라든가 그런 사건들은 뭐 경찰서까지 가지 않고 거기서 원로들이 모여서 그 총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해서 죄다 하면 이제 그 처벌을 그렇게 합니다. 인민재판에서 소위 말하는 것이. 그런데 그 재판이 유죄로 판정이 되면은 그 나이만큼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50살 난 사람이 뭐 죄를 졌다 하면 50대를 때립니다. 어? 벌기짝을. 그러니까 왜냐면 나이 많이 먹고 다 정신 못 차렸으면 많이 맞으라 아마 그런 뜻인 모양이에요. 근데 8살 아이가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재판에 그 절도의 사유는 계란 두 개를 훔친 죄입니다. 이 절도거든요. 도둑이면 도둑질이니까. 근데 얘가 8달을 이 긴 몸둥이를 이제 맞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명예 촌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촌장의 선생이니까. 명예 촌장이 됐어요. 그래서 참석해서 보니까, 법입니다. 뭐 그렇게 하자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내가 좀 한마디 해도 되겠는가 하고 했더니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이란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만약 법으로서 사람을 다 죽이게 되면 나중에 법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는가. 가만 들으면 그 말이 옳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다. 이게 전제로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보자고 했어요. 내가 한번 다시 이 아이하고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겠다 그랬습니다. 그 아이 보고 그랬습니다. 얘야, 너 기름지게 훔쳐 뭐 했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할 말이, 예,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그래, 저녁 때였습니다. 그러면 너 점심 먹었냐? 안 먹었습니다. 아침은 안 먹었습니다. 어제 저녁은 안 말 못해요. 어제 점심은 안 말 못합니다. 내가 이틀 굶고 나니까 지나가다가 계란알 유치수를 안 가고 그냥 먹은 겁니다. 그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단체에서 어떤 사회단체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고 물었더니 단체 장이 집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구냐 했더니 촌장입니다. 그렇지. 그래도 촌장보다 더 높은 사람 누구냐 하니까 선생님입니다. 그 명예촌장이니까. 항상 명예자부터는 더 높아요. 그건. 아. 그럼 됐다. 이 재판에서 피고는 나다. 왜냐 하니까 내가 이 동네 어른으로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있듯이 굶주릴 정도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내 어른의 책임이다. 이 아이가 어느 누구든 우측을 굶고 아이가 지나가다 계란 있는 거 안 먹은 아이가 없다. 그것을 모르고 이 아이가 그렇게 굶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어른이 책임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내 아이대로 때려라 하고 제가 그 앞에 엎어졌습니다. 그 형틀을 이렇게 내한테 엎어져서 치라고. 그 다들 물뚝 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엄마가 튀어나와서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반일을 하느라고 며칠 일을 하다가 너무 바빠서 얘에게 밥을 못해줬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그 남편 되는 그 아버지가 엉엉 울면서 앞에 나서 꿇어앉으면서 그게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사실은 제가 노름병을 못 고쳐서 이 엄마가 그 말에서 노름이 없어졌으니까 이 엄마가 노름하다가 나서 쌀까지 뭘까지 다 갖다 팔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저를 때려주시오. 그러니까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그런 줄도 모르고 있는 우리가 잘못입니다. 이웃에서 그렇게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걸 제가 몰랐으니 우리가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살리는 법입니다. 뭔지 압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어떤 더러운 사람도 더럽지 않습니다. 어떤 허물도 아름답게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그 일을 보고 나서는 안 되겠다. 이 마을을 좀 그래도 좀 물질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하는 차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축산물이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소, 돼지, 뭐 닭들 이랬는데 그걸 갖다가 어디에 파는가 했더니 거기서 가까운 데가 시장에다 파는데 값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어딘가는 좀 많이 준 데가 있겠다고 제가 이제 멀리 나가봤더니 거기서 한 300km쯤 떨어진 곳에 큰 시장인데 거기서는 자기 이웃에서 파는 것보다 한 3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팔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걸 갖다가 다 죽을 거라는 거야. 300km를 달려가. 그래서 데려가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소들을 다 걸어서 가면 300km 가면 다 죽지. 그러지만 뭐 추를 실어갖고 그걸 갖다 끼면 금방 몇 시간을 갈 거 아니냐.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인도가 가까이서 팔고 가면 이제 두고 하자는 거예요. 그 제대로 공산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공산물도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지금 갖다 팔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추럭을 큰 추럭을 두 대를 빌려갖고 1차적으로 모아서 돼지, 소랑 모아서 이제 싣고 이제 팔러 가게 된 겁니다. 그 첫 사업이니까 이제 나보고도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나도 가자고. 그래서 이제 앞차에 세 명씩 이렇게 여섯 명이 타고 두 차를 타고 잔뜩 싣고 이제 떠났습니다. 한강 가니까 중간쯤 그 지점에 이제 기름 넣어놓고 이제 쉬는 그런 쉬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 내에서 이제 쉬어갖고 기름 넣고 또 가야 되니까. 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깨가 쩍버리고 힘이 센 듯한 청년도 며칠 이렇게 쓰고 오더니, 아, 이거 뭐 하려는 거냐 그래서 이 물건 제가 우리들이 갖고 가서 저 시장에서 팔 거라고 그랬더니, 요만한 쪽지를 보면서 이 상대는 갖다 팔라고 그래요. 그럼 값만 맞으면 팔죠 하고 이제 들고 왔습니다. 그 시장에 갔더니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제 가서 이제 사업을 하려면 물건을 팔려면 제일 많이 주는 데 팔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살 때는 제일 싼 데서 사야 되잖아요. 그 기분만 안 되니까, 탔다 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이 주길래 이제 거기서 팔았습니다. 그 사람 주라는 데는 보니까 값을 싸게 주려고요. 그래서 안 팔고 제일 많은 정도 파니까 이 중국에는 수표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찰로 돈을 받으니까 큰 자료에 분자료가 꽉 찼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처음 보는 돈이니까 야 하고 이제 그걸 들고 이제 앞에다 싣고는 이제 뒤에서는 이제 그 호의하면서 이제 두 대가 빈 차로 이제 하면서 휴게소 가서 저녁도 좀 잘 먹고 기름 넣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떡 도착하니까 웬걸 한 20명 되는 아주 이런 막 락부하게 생긴 떡빈 들었습니다. 나는 비차 타고 있었는데 뭐 옥신각신해요. 그래서 먹으라고 가니까 아 이분들 돈을 내라는 말이에요. 통세를. 중국은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 공식적인 세력하고 비공식적인 세력이 있어요. 근데 비공식 세력한테 걸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난리 났죠. 자기들이 알지 않습니까? 공공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그걸 뭐 떼줄 수 없고 다투는데 제가 와서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두목 된 사람이 이제 앞에 나왔어요. 아, 돈이,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달라고 그런다 해서, 그 돈은 뭐한테 쓰시려고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을 쓰려고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내가 보는 성경책에는, 누가 부탁하거든 거절하지 말라 했으니까, 뭐, 드려야죠. 그래서 돈 가져오라고. 그 두 자리 몽땅 다 줬습니다. 다 가지라고. 그래서, 아, 줬다가 다 주지.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계산을 쓸 수 없잖아요. 나도 계산도 못 하고, 그만 한 사람 뭐 세할 수 없고, 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같이 왔던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너무 깎아서 좀 조금 줘야지. 그걸 다 주는 법이 어딨냐 이거죠. 저분은, 저 지인은 있는데, 저 장사는 못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 내 제자인, 첫 번째 제자인 그분도, 그 노학이란 분인데, 그분도 아주 막 얼굴이 새카매진 거예요. 가면 이제 맞아 죽었다 싶었지,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돈 다 뺏기고 온다면. 그럼 가자고. 편안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다가 싸우면 누구 다칠 수도 있고. 우선 사람 편안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돈 다 준 데를 그 사람은 우리 시비 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탔죠. 한 30분쯤 오는데, 직접 두드려 써보더니 꽉 서요, 앞에다가. 그 내리니까 그 두목하고 그 사람들이야. 그래서 왜 하니까 돈부터 도로 내놔요. 그래서 왜 그 도로를 가져왔냐 했더니, 아무래도 예감이 이상해서 내가 못 받겠다. 아니,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고 오세요, 그. 그래서 무슨 예감이 이상하냐 하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두들겨 맞아야 돈을 주는데, 응? 피를 봐야 돈을 준든가, 뭐 하는데, 당신은 서슴지 않고 그것도 깎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몽땅 다 주니까 아무 예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가져가라요. 그럼 어떡합니까? 돌아서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받아서 앞에 타고
네, 갔어요. 아니, 얼마 전 봤는데 갑자기 아차가 꽉 서요.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났나고 내렸더니,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돈이 더 났습니다. 우리 전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있다가, 이거, 저놈들이 우리를 이거 핑계 삼아서 잡아서 두드려 패고 이 차까지 뺏으려는 거 아닌지 모른다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안겨 두절해요. 그걸 어떡하지? 이거 돈 갖다 줍시다 그래요. 그만, 남으면 줘야 된다고 해서. 그렇지, 남의 거 가져오면 안 되지. 우리 것만 가져와야지. 그건 옳은 말이다. 그럼 보러 가자 그랬어요. 보는 게 그냥 왔습니다. 또 한 시간 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왔냐 그래요. 돈이 더 많아져서 그 돈 돌려주러 왔다고 그랬더니, 참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남은 억지로 돈 뺏어가는 판인데, 그 있으면 그냥 가도 되는데, 그걸 왜 그랬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목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제가 선생을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그 돈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제가 며칠은 번 건데, 아, 선생께서 그 돈을 쓰시면은,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서, 평생 처음 사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어떡합니까? 자꾸 가져가라니까. 들고 왔습니다. 들고 집에 오니까, 온 동네에서 난리가 났죠. 앞으로, 이, 저, 소 팔고 돼지 팔 때 선생님 갑시다. 이런, 한 번보다, 이게 들어오는 돈이 더 많다는 거죠. 집에 들어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집에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노인하게 있던 노인 제자가 두 손을 이렇게 벌리고 앞마당에 내놔 꽉 엎드려져요. 그래서 막 엉엉 웁니다. 놀라서, 당신 왜 이러냐, 선생님 날 발로 그냥 콱콱 밟아서 때려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가른주랍니다. 아, 가른주가 왜 살아왔나, 왜 갑자기 그러냐고 했더니, 사실 제가 아까 선생님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원망했습니다. 진리자가 스승을 원망하고 의심한다는 것은 배신하는 겁니다. 제가 가릅니다가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때려주십시오. 한 번 배신하면 열 번, 20번 배신하겠는데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 뜻을 모르고 제가 몰랐습니다. 내 뜻이 뭔데? 하고 물었더니 선생님은 먼저 사람 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돈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논다고 봐주면 절대 해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깍자깍한 거 두드려 맞고 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럼 이 살인이 등장한 도둑에게는 전부 다 줄 때 그 사람들 기가 막혀서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이건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일진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람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관서에 실패하는 줄 아닙니까? 사람을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아무리 곳간에 보물 그득 쌓아줄지라도 어느 밤 내 생명을 걷어가면 그 보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기독교 경제학의 1대 원칙이 사람 중심입니다. 그게 사업의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통곡을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정말 이렇게 나는 이렇게 훌륭한 정말 회개 금방 하는 지혜자로서 고맙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있는데 웬 손님이 찾아왔어요. 누구지 알아요? 그 두목이 또 찾아옵니다. 와서는 뱉던 저한테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아무리 봐도 선생님께서는 루스의 고수 같은데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싸움꾼 눈에는 싸움꾼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6살 때부터 뭐 7살 때부터인가 그 세계에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천백식으로 시작했고 들어와서 지금 참게 그때 36 지나 그래요. 한 30년 가까이 그 세계에서 기반을 다져서 자기는 싸움이라면 자기는 뭐 따를 사람이 없다나 그러면서 사람도 자기 손으로 수십 명 죽였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선생님 딱 그저 며칠 전에 선생님 딱 만나 보니까 보통 고수가 아닌데 한 수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노학이라고 하는 말이 큰 스승이 그렇게 내가 한마디 한다고 들어주겠는가? 자네 정성을 보이게. 그 말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승이 아무 힘 없으니까 가거라. 그렇게 못했던 말이야. 그 노인도 아주 근엄하게 힘들고 졌죠. 근데 천만은 갑니다. 그러면 다른 집 또 왔어요. 당장 제가 뭐 제대로 사면 달라기는 너무 고귀하신 분이고 제가 가끔 놀러와서 할 테니까 저에게 좀
그 한수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생각났을 때마다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두 번째 제자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뭐, 옛날 공산당 이런 거에다가 이제 도둑 두목까지 이제 지금 이렇게 먹어보고 된 겁니다. 우리 마을은 이제 그 마을 뿐 아니고 다른 마을, 우리 제 본래 제 마을로 들어갑니다. 식구가 참 많습니다.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삽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뭐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혼 상담하는 사람도 없고 또 뭐 자식 걱정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세상을 떠날 때 하는 말이, 선생님 천국 가면 밥 세끼 먹는 것이 천국이지요. 그럽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은 밥 세끼 반드시 먹는 곳이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아멘이면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세상을 떠날 때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하고 싶고 원하는 소망이 뭐냐 물으면 딱 한 번만 배불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 끼도 아니고 세 끼도 아니고 딱 한 끼만. 그러나 그렇게 해주질 못합니다. 제 대답은 조금 이따 천국 가면 만대 천만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실컷 먹어라. 그냥 뭐든지 있다. 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병은 충만한 마팡빙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바람으로 얻은 병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병은 절대 낫지 않는 병이라는 거죠. 사실 이 병이 나면 영양이 많이 섭취해야 되고 또 약이 충분히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톱이 돼서 계속 일어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험악하게 온몸이 썩어서 들어갈 때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떨어지고 팔목이 잘라지고 발톱이 잘라지고 또 이 어깨까지 다 잘라집니다. 두 다리까지 다 잘라지고 이 몸퉁이와 머리만 남게 됩니다. 그 머리에 눈알까지 바로 그대로 붙였으면 좋은데 이 눈꺼풀이 썩게 되면 눈알까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얼굴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조개를 가려면 걸어가야 되는데 발이 없으니까 기어갑니다. 뭘로 기십니까? 배로밖에 길 수 없습니다. 양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난 날이 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모양이요. 죽을 때도 제 앞으로 와서 죽기를 원합니다. 제 옆에 죽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택이 가는 곳마다 사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0명씩 30명씩 사는 그런 발달이 없는 사람들 제가 매일 하루씩 돌아가면서 삽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저기서 하룻밤 잡니다. 그럼 자다 보면 누가 병원을 보게 되면 제가 일어나서 갔다 병원도 누이고 또 소변도 보게 하고 해서 또 옵니다. 그렇게 자다가 몇 번씩 깨다가 어떤 날은 하도 피곤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엎어져서 이렇게 자니까 그 죽게 되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죽을 땐 꼭 압니다. 그 시간 뜰 때만. 제가 그걸 뭘 경험했어요. 배로 기어서 제 방으로 옵니다. 제가 있는 곳으로. 몇 시간으로 그렇게 왔겠지요. 그런 칭찬서는 제가 여기 가면 제 팔뚝을 베고는 쓰러져서 잡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깨니까 여기 세 명, 또 뒤에 발에다가 또 몇 명이 누워갖고 죽어 있었습니다. 다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너무 그걸 보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때부터는 밤에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은 제가 뭐 아무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엎어지니까 두 손도 없으니까 또 팔이 없으니까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데 누워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를 좀 안아두세요. 안겨서 세상을 떠납니다. 한 번은 제가 다른 마을에 갔다 온 몇 달 동안에 오니까 그게 촌장이 그럽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죽었냐 싶어서 파묻으려고 들고 나오면 또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죽었냐 하는 건 그래서 너가 안 죽냐 하는 걸 물었더니 선생님 올 때까지는 너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도착하니까 저천 사람들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다 썩었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왜 나를 그렇게 찾냐 했더니 선생님 제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딱 세 가지 물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뭐냐 했더니 나같이 이렇게 추한데 더러운데 우리 부모님도 날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면 어떡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너 하나님은 널 기쁘게 받아줄 거다.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고향은 도망가는 거다. 두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 알 수도 없으니까 선생님 이름 써갖고 소개장을 하나 써주시오. 그럼 그 소개장 선생님 이름 쓰고 소개장 들고 제가 가슴에 품고 가서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아, 노동성 소개장 들어가서 이 사람 천국 갈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 받아주시오. 그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 한 번에서 알고 계신다. 당신 눈 한 번까지 지금 듣고 계신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너무 몰골이 사나운데 거기 와서 하느님하고 손도 잡아 한번 손에도 잡아야 되는데 손 있어야지 어떡하지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염려하지 마라. 당신 천국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변화된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팔이 생기고 손가락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발이 생긴다. 그게 천국이다. 여러분 천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변이 없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영원히 건강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일 때는 가장 거룩한 모습, 의로운 모습이 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팔도 요만큼 잘라졌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위로 올라간다. 만세부터 치죠. 올라가면서, 아, 선생님, 날 놓아주세요. 하늘이 열리면서 빛이 나오면서 큰 손이 제 손을 잡습니다. 그런 세상 떠났습니다. 그 세 마디에 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옆에 있던 사람까지 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늘 하나님 나라 간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 받고 아무도 그 모습 보지 않고 외면당했던 그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도 제일 큰 자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이 세상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보다 더 큰 자는 누구냐? 이 천국에서 제일 적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들어서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그거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당신 천국 가면 모태평 동지보다 더 높다고. 그랬더니 아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런 사람이 이제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은 그것은 지옥 같은 곳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옥 같은 곳에서 천국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한 달 내내 이것을 지나면서 보니까 이것은 정말 제 눈으로 보기에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는 분도 다들 천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하늘 옆에 나도 천사입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에 천사가 왔다면 그 천국이 아니죠? 천국에 천사가 왔다면 천국일 수 있습니까? 그 지옥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오아시스인지 아니면 신비론인지도 모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천국 같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악하고 악하게 되면 아무리 에덴 동산 같은 것도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먹을 것 풍부하지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 여기가 보면 아, 이게 천국이다 그럴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 천국 같은 곳에서 과연 여러분 천국 같은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교하겠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 또 전도해야 된다 하지만은 여러분 가장 귀한 전도가 뭔지 압니까? 제가 그 비결부터 한번 가르쳐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가? 이 미국 땅을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들죠. 역사적인 예입니다. 로마가 기독교국이 되기 전에 아주 다 생겼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잘 정도 할 텐데 로마가 국교를 될 그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당시 기독교는 전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황제 책령을 위해서 기독교 국가로 변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 압니까? 당시에 호화찬란했던 그 로마 문명에 물질 부와 부기가 정말 놀랄만큼 컸습니다. 아마 요새 미국 같을지 모릅니다.
정말 풍부했습니다. 노예도 많았고 부자들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왕족들, 귀족들이 아들, 딸을 시집장가 보내려고 가만 보니까 되게 격이 맞게 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재벌집은 뭐 재벌하고 뭐 권력 있는 사람 권력층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마땅한 며느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귀족 집안의 딸, 왕족 집안의 딸도 보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타락한 아주 더러운 처녀입니다. 제대로 처녀 같은 처녀가 없는 겁니다. 사익감 걸리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그 왕족들이, 귀족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 땅에서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며느리가 되든가 하고 찾았더니 놀랍게도 그렇게 박해받고 녹심여김받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딸들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몸만 깨끗한 것이다. 마음도 깨끗하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깨끗하다. 그렇게 소문한 겁니다. 과연 만나보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혼사를 청원을 한 겁니다. 그 귀족집에서, 왕족에서. 이 집에서 안 하려고 그랬죠. 그렇지만 간절하고 데려온 겁니다. 딸을 데려오고 또 사위도 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간절로 결혼한 이 그리스도인 처녀가 귀족집에, 왕족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남편은 믿지 않지만, 우리 시부모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이 아기만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뱃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대가 지났습니다. 중대도 또 그렇게 됩니다. 세 대, 삼 대. 이렇게 백년이 지나니까 당시 왕족, 귀족이 전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3%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황제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황제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국교가 된 겁니다. 완전 복음화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꼭 같으려 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 과거가 없습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같은 역사가 반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 하려는 것은 선교사를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순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장로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것이 합당하고 세상 사람 보기에 합당하다면 얼마 가지 않았어. 완전 복음화는 문제없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의 딸은 아름답고 깨끗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아들은 훌륭한 사이감이다. 그렇게 했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이 땅을 복음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달렸습니다. 그 먼저 여러분 부모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먼저 인격자가 된 후에 한 단계 높은 거라는 겁니다. 먼저 사람 받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후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같지 않은데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 찬송 들고 다닌다면 그것은 복음을 막는 길입니다. 먼저 인간이 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거기서 비로소 온전한 그렇게 해달라. 내 당신 따라갈 테니까 우리 타협 좀 하자 이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최선의 것, 즉 하나님께 온전히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외에는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절대적인 복종,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탄은 타협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사라는 유혹이었지만 이것은 또한 자기 자세를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으로 대항해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번은 그 당 간부를 한번 만났습니다. 나도 이런 타협을 한번 받아봤어요. 이 당감부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은 내가 지금 눈 감아주니까, 어제 저하고 같이 시합된 사람입니다. 물시합된 사람. 그 사람은 한번 와서 그래요. 당신 지금 굉장한 세력과 1대 뭐 16억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했더니,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하고 나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하지 말라는 걸 당신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당신이 성한 마을
금강산 마을에 가서 이렇게 일하고 하는 거는 내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주고 눈 감아줄 테니까 막 그쪽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하는가. 참 괜찮은 타악 아닙니까? 어, 편하거든. 그럼 당신 가서 뭐 배고프게 고생하지도 않아도 되고, 어, 그렇게 앞으로 당신 가만 보니까 그 병에 전염돼서 또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참 기가 막힌 타협 아닙니다. 네, 여기 이런 게 딱 걸리거든요. 제가 한참 생각하면 아는 척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라고 내가 여기 온 것은 이 사람들 위해서가 아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데 내 목적한 바가 그건데 나는 이건 안 해 좋아. 이상한 사람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없는데 누가 또 와서 할 테니까 그럼 나를 두고 난 거기 그냥 들어가 있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나중에 후회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또 협박도 하면서 이렇게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같이 정말 사탄으로부터 시험받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그렇게 말씀대로 하지 말고 너무 성경대로 신앙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어? 좀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 나도 네 따라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적당히 하면 너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 유혹이란 것은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이 표본으로 받으신 시험을 주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서 이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이제 하루 이틀을 이제 길게 다른 성으로 제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어서 가는데 제가 이제 또 이제 책을 이제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가는 데는 기차 타면은 아, 제가 중국 기차 내용을 좀 해야 되겠네. 사람이 꽤 많습니다. 꽉 차요. 그래서 이 화장실까지 꽉 찹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볼일 보러 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탈 때 항상 깡통을 큼직하나 하나 들고 탑니다.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일 볼 걸 다 보고 창문 열고 쑥 던져버리면 되니까 떨고는 또 가고 또 급하면 또 했다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문 열 때 좀 조심해야 되죠. 저쪽 하나 앞 안에서 던져버리면 그게 없으니까 저는 제가 그걸 몰랐는데 중국 사람이 상당히 신중하게 그 문을 열 때 살짝 열길래 아, 저 사람 느려서 그런가 봐 했더니 아니요 살짝 열때 금방 탁 닫아요. 이게 뭐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뭐가 오는 겁니다. 그럼 또 이걸 이제 뒤로 던지는데 그런 시간을 이제 북경에서 타면 한 8일간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저를 방문하시려면 좀 준비를 미리 여기서 하셔서 한 8일간 좀 이겨내서 준비를 하셔서 오시면 되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 그 속에서 냄새가 고약하죠. 뭐 여자는 여자대로 이렇게 앉아서 하고 뭐. 그러니까 거기서 뭐 꼭 목욕탕 같아요. 뭐 생각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일어나면 또 자리 뺏기거든. 누가 저쪽 앉으니까 말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제 꼼짝 이제 앉아가 있게 되죠. 이제 그림 타는데 내가 책을 이제 지루하니까 책도 있고 이제 성경이 있고 썼는데 앞에 웬 아주머니가 타고 앉았었어요. 자꾸 날 헐거먹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담배 피우고 어떤 사람은 떠들고 놀고 어떤 사람은 무슨 어른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 나 혼자만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본 모양이에요. 내가 꼼짝 안 하고 이제 그것만 보고 앉았으니까 갑자기 말문을 툭 밀어요. 아 선생님 그 뭐가 재미나서 그렇게 하루 종일 봅니까 그래요. 어? 그걸 보느냐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 이 책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본다고 했더니 내가 그러면 끝난 줄 알았더니 아 그걸 좀 나도 좀 들려달라고 말이야. 혼자 잘 먹고 잘 사면 어떡하냐고 자격 돌려달라고 그래. 중국에서는 이제 전도를 하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뭐라고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법이 끝나자니까. 그래요? 그럼 얘기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얼마 갑니까? 자기 하루 더 간다는 거 하루 좀 가면. 그럼 뭐 시간이 충분하니까 얘기하겠다고. 이제 그때부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아, 자다가 말도 하니까 뭐 시간이 있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한 겁니다. 어? 뭐 에덴의 동산이 나오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야기 성경을 해서 이제 쭉 틀어나가니까 아, 구약이 끝나기 전에, 뭐, 시간 되던 이상 내려야 돼요. 네, 선생님. 다음에 언제 만나면, 그래, 계속 합시다. 그러고 이제 내려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가 돼서, 제가 또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 기차를 가다가, 그냥 섰어요, 서더니. 뭐, 몇 시간 후에 간다, 다음날 간다, 말도 없이 그냥 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관차 물어보니까 아마 내일 아침쯤 되면 떠날 거라고 그래요. 내일 아침쯤. 그러니까 뭐 몇인지 모르고 가서 저녁 먹고 자고 들어가는 거야. 그 추운 때니까. 그 차 안에서 뭐 불도 안 들어 가니까. 다 사람들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려서 어디 좀 가서 이제 밥이라도 먹을까 하고 이제 이렇게 우영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누가 저쪽에서 막 소리를 치면서 부른 소리 나요. 그래서 난 여기 평생 처음 한 사람이니까 뭐 난 아니겠지 하고 난 나들은 이제 음식점 찾는다고 의왕게 하니까 갑자기 한 사람 저를 소리를 꽉 껴안아요. 그래서 보니까 웬 부인이에요. 당신 누군데 왜 이러냐고 했더니 아니 선생님 난 모르겠냐고 모른다고 했더니 아 그때 그저 아담 이야기 해주고 그런 사람 아니냐고 아담 모세 이야기 했지 않냐고 가만 보니까 알뜻하기도 하고 하도 많이 지나갔지만 그때 그 얘기 들은 게 아, 나한테도 앉았다가 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생각해서 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아 내가 지금 선생 만나고 기차만 타면 맨날 책 한 번도 마지막까지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이성저성 다니면서 물건 파는 행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의 상품을 사서는 저기 가서 팔고 이유만 또 여기 사람이 이렇게 팔고 이제 한번 나가면 몇 달씩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이게 외부에선 행상이 오면 시골프로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오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잘하는데 날 만난 후부터는 내한테 들은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하고 결혼했는데 첫날 밤에 뭐가 잘못돼서 뭐 쫓겨났다고 뭐라고 했냐고 그래요. 그 쫓겨나니까 그 큰 할아버지가 보고는 말이야 너 집에서 쫓아냈다고 말이야 뭐 싸웠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이렇게 나가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미천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 만나서 또 들어야 돼 또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서 기차만 타면 아 저 사람도 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해서는 기차만 타면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내가 아 기도까지 했다고 그래요. 어? 당신 하나님 신이 누군지 몰라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1년 만에 또 만난 겁니다. 자기 집에 가졌는데 그 동네가 자기 집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가니까 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한 200명 가량 몰려왔어요. 들어가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갔다 오면 동네에서 모여서 이제 얘기 듣는 거예요. 그냥 오자마자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걸 있는 내내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말이야 뭐 다른 얘기 없냐고 자꾸 그런 판인데 잘 됐다는 거예요. 당신이 좀 하라고 직접. 그러니까 내 선생들이 봤다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14시간 성경을 처음 해봤어요. 쉬지 않고. 그러나 저녁 7시부터 그 다음 아침 9시까지는 했으니까 생각해봐라. 앉아갖고 또 앉아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장세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응? 그 아줌마 그거 틀렸지 않냐고. 그래, 그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하게 되는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냥 그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안 맞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담과 하와가 부부 삼에서 쫓겨났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그 교회 지도자가 돼갖고, 제가 설교를 하나 줬죠. 주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읽어대라고. 만나 모이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면 그걸 다 외워버리면 된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 죽으면 좀 어떻게 하는 방법 없냐고 그래요. 아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 써주고 아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갖다 퐁 묻으니까 좀 섭섭하더래요. 그리고 또 저 젊은 애들이 혼인을 하는데 그 그냥 가서 당 앞에 당석이 앞에 와서 뭐 성사한답니다 뭐 저쪽이 충성하고 이러면서 한다니까 그게 좀 그 싱겁대요. 그래서 뭔가 마치고 나서 거기 갔다 와서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알리는 그런 게 뭐냐 그래요. 그래서 또 그것도 적어주고 그거 말고 완전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 단계 중요한 거는 세례다. 아 그거 받아야죠. 그 별수인데 받아야죠 그래. 또 난 또 세례가 별수라 가서 처음 받네. 그래서 이건 함부로 받는 게 아니고 시험을 쳐야 된다니까. 아, 그 시험을 어떻게 치냐, 이죠. 그래서 그 대신 난 당신 특별히 받아서 시험을 면제하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네 번 읽고, 큰 소리로, 소리 내서 읽으라고 해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속으로 하고 있는 거하고 소리 내서 읽는 건 다릅니다. 한번 성경을 소리 내서 읽어보라고. 잘 된다고. 이 두 번 읽는 맛이 돼요. 소리 내서 네 번 읽고, 마지막 한 번 당신 침필로 한 권을 다 쓰고 나면 그때, 무시험으로 세례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계속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그러겠다고 자기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기차 타고 계속 읽어대면 되니까. 소리 크게 하면, 사람들이 시끄럽지 않냐 하면, 자기가 이해하기 증거를 준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읽으면 옆에 사람 다 들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도는 미루면 안 됩니다. 당장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서원이라는 거 좀 미루면 안 됩니다. 이 서원행이라는 거. 아유, 내 돈 좀 못 내면 하죠. 아, 지금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한 좀 자고 나서 하죠. 그때 벌써 늦었습니다. 이 선한 일과 사랑과 또 그 다음 전도는 당장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남편 눈치만 보고 있다가 다음에 천천히 기분 좋을 때까지 그때 늦을 겁니다. 지금 당장. 그 어느 순간에 성령이 함께 역사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진실되게 행하는 적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의 역사도 반드시 진실되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해봐도 어떤 일이 있건 간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혼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나면 이제 오늘 끝내야 되겠어요. 이게 다 굉장히 덥네요. 제가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95년 12월인데 그날 제가 그 우리 집에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배가 이상해요. 몇 시간을 계속 아픈 거예요. 저도 참을성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아파요. 갑자기 생각에 아하 이게 맹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맹장 걸릴 리가 없는데 하고 생각하다 아 걸릴 이유가 딱 하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서 처음에 제 옆에서 이렇게 발대기 하고 죽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아 병이 되니까 죽을 때 되면 죽었나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굶어 죽었어요. 허기가 돼서 그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냥 풀도 뜯다가 겨울이 되니까 말라버리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옛날 말에 어른들 말에 땅만 파면 먹을 게 있다고 그래서 땅을 한번 파봤습니다. 한 50cm, 60cm 파더니 그 땅 속에서 부드러운 흙이 나와요. 제 생각이 갑자기 이게 밀가루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죽을 해갖고 이제 마른 풀하고 이제 섞어서 얘기를 자꾸 몇 시간 반죽했더니 쫄깃쫄깃해져요. 그거에다 수제비를 만들었어요. 흙수제비를. 그걸 뭐 줬더니 딴 사람은 다 괜찮아요. 맛있다고 먹는데 아 이게 나는 먹으니까 막 얼굴이 보고 이상해요. 이게 몇 번을 그렇게 연습하니까 그 다음부터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한두 번에 먹으니까 위가 든든해요. 아마 그래서 이게 맹장이 이게 걸렸나 생각했는데 아무튼 암은 내가 생각했던 맹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다른 마을로 가는 중인데 그 말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귀를 새끼를 하나 죽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하도 불쌍해서 여보시오 죽이지 말고 나한테 파시오 하고 물었더니 죽이려는 동물은 안 판다는 거에 버릴 테니까 당장 가져와라고. 그래서 그 왜 죽인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성질이 고약해 죽인다 그래요. 그럼 나한테 어떤 성질이 왜 그렇게 좋은지 말로 자기 죽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을 하려니까 대사가 어떤 잘 돼서 그 낙의 이름을 돌쇠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돌쇠야 그러면 이제 오고 또 다리 좀 주물러 달라 그러면 다리도 주물러 주고 어깨도 두들겨 달라 그러면 두들겨 주고 한국말은 잘 알아들어요. 근데 중국말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낙의가 불렀죠. 아, 내가 지금 배가 몹시 아픈데 좀 가야 되겠다니까 뭘 아는 뜻이에요. 그래서 엎드리면서 타라는 신호예요. 겨우 이제 올라타고 날 타고 한 8시간을 나왔습니다. 배는 찢어진다 아픈데 그 마을에 갔더니 병원도 없고 의사가 없어요. 냉장 수술해야 되는데 보니까 침 넣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물 치료하는 그런 동물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그 사람이 완전한 수의사가 아니고 그냥 거둘러가 이제 병원 그 사람이었어요. 의사가 생각 들어가서 내가 이제 배가 이게 맹장이니까 이걸 좀 째서 수술 좀 해야 되겠다 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별별 떠는 사람 말이 자기는 돼지 배하고 소배는 이렇게 들여다봐서도 사람 배는 안 봤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침수도 당신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하겠냐 이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침으로 넣고 마취를 해보라고 제가 들은 그게 있어서 해보라고 자기는 마취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럼 해보겠 때 대강 이제 뭐 이렇게 혀를 잡아보죠. 침을 넣는 겁니다. 그 사람 들러 떠면서 안 하는 겁니다. 응? 그 수술 칼을 있냐 할 때는 하도 안 쳤어 이거 그 예민한 칼은 아마 녹이 쓰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또 숱들을 자꾸 갈아요. 한 번 더 갈고는
찔째라고 했더니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의사니까 또 지금 당신 옆에 두 사람 보호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하라고 그랬더니 이거 좀 더 봐요.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아, 안 보인다 그랬더니 내 눈에 보이니까 괜찮다고 무조건 하라고 그래서 배를 떼었습니다. 이제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오른쪽에 이제 그 맨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을 째라고. 째니까 내가 이제 보면서 내가 의사라니까 그럼 당신 책임도 할 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옆구리 찌는데 창이 끊는데 뭐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안 보이고 이렇게 풀어보니까 그럼 안 되겠다. 그럼 도로 집어넣고 가운데를 째라. 길쭉하게 이렇게 보면 할 테니까. 그 사람이나 또 째라는 게 째는 대로 배꼽 위부터 쭉 째져 찢어서 조금 적당히 쪄도 되는데 나도 알고 보니까 맹장은 조금만 찢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알아야지 나도 봐야 되니까 쭉 찢었습니다. 잔들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안에 속이. 그래서 저는 이겁니까 이겁니까 나도 모르죠. 뭔지 그거 아닌 것 같다 또 아닌 것 같다 하다가 도로가 좀 부피된 듯한 게 조그만 게 달려나와요. 아 저거 같다 잘라버려라. 잘랐습니다.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전 몰랐는데 난 아무 실이나 이렇게 배를 끌어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수술하는 또 실이 또 다르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입을 꺼매는 그 붉은 실로 이제 그 바늘로 해서 이제 끌어맨 겁니다. 대충 끌어매니까 이게 아물지가 않아요. 이게 붙어갖고. 그때 겨울인데 날씨는 춥한데 배는 이게 얼어오는 것 같고 열었다 닫으니까 거기다 무슨 약을 뭐 써야 돼. 나중에 알았죠. 약을 써야 된다고. 근데 뭐 물은 줄줄 하고 피는 아물었지만은 이게 뭐 안 됐어요. 그래서 하소지 나귀를 타고 이제 어디 가나 우리 마을로 돌아오게 됐죠. 돌아와서 듣는데 그곳에 2, 3일 새에 그 눈도 오고 비도 내린 바람에 다리가 그냥 얼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다리가. 설상가상으로 참 설상가상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배는 찢어졌죠. 두 다리는 점점 얼어옵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들어가서 드러누워 있으니까 꼼짝을 못한 겁니다. 다리가 점점 불어오르면서 거기서 지인이 나오고 뭐 아주 누런 물들이 나오니까 둥둥 붓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다리를 잘라낼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아,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오더니 좋아해요. 그래서 왜 좋아하냐 했더니 아, 당신도 우리 같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내 어디 안 가고 우리하고 평생 살 테니까 좋다는 거야. 두 다리 잘라지면 이제 괜찮으니까. 근데 내가 하던지 괴로워하니까 사람들이 보더니 안 됐던지 이 발다리섬 기어와서 제 발을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발다리가 없으니까 얼굴 갖다가 크삭 피워댑니다. 그래서 팔이라도 좀 있는 사람 팔로 비비는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 몸에서는 고름 덩어리, 피고름이 그냥 묻어서 내 발을 그냥 감싸기 시작합니다. 제 배에서 찢어진 배 안에다 그냥 민들대니까 배에도 이만큼 그냥 그 고름으로 덮였습니다. 나중에 굳어지니까 거기서 깁스처럼 이렇게 말라요. 그러더니 그 부풀고 배도 이렇게 부르게 해도 배가 점점 가라앉습니다. 다리도 이 두꺼워진 다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장화처럼 벗게 돼요. 무릎까지 이렇게 긴 게. 거기는 이게 두꺼운데 피고름 장화. 아주 처음 봤지. 배에서 이렇게 뜯어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더러운 문둥이 고름으로도 최고의 능력을 만드는 거야. 그 안에 이들의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 아무 더러운 것이라도 사랑과 함께라면 최고의 능력이 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베풀어준다고 사랑을 베푼다고 왔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예수님과 닮아간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처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2년 전에 예수님과 저와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많은 문둥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문둥병자가 제 다리와 배에서 나는 고름을 깨끗이 고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주님의 차이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 문둥병자보다 더 아랫사람이 아니냐. 오히려 내가 그들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그들을 은혜를 베풀어준 것이 아니라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이 책에 하신 그 일을 깨닫게 됐습니다. 와, 이렇게 겸손을 배우라는 건 내가 가장 낮아져야 되겠다. 주님의 십자가 진리는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건 육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야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압니까?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을 하기에 그 더러운 고름이 가장 귀한 약이 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에 교만한 사람이 가장 겸손한 착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고귀한 십자가까지 대신 주게 맡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서 실천할 때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무능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기에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졌기에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 저희들이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역사를 펼칠 때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요 은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종을 보내시사 주님의 귀한 양들을 양육해 하신 것도 태초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사랑의 역사를 실천할 때마다 이 시카고 지역은 물론이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은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